제3막 제1장 기복이만은 넓은 왕궁의 정원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선 곳에 투란도토의 거실로 통하는 정자가 있고 훌륭한 커튼이 걸려 있다. 밤 안단테 모쏘의 신비로운 느낌의 전주로 막이 오른다. 칼라포는 계단에 몸을 기대어 멀리 시중에서 들려오는 누구도 잠자서는 안 된다고 공주의 명령을 시달하며 다니는 사자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마침내 왕자는 공주에 대한 사랑과 승리를 확신하고 유명한 칼라프의 아리아, 아무도 잠자서는 안 된다를 노래한다. 안단테 소스테누토 지장츠 4분의 4박자, 아무도 잠자서는 안 된다. 악보 23. 하고 관리의 말을 반복하고 침실에서 희망과 사랑에 설레이면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공주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악보 24. 날이 밝으면 내 이름을 대자. 내 입맞춤이 공주의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고 노래하고 황홀해 하고 있자 멀리서 포구에 겁을 먹은 여자들의 소리가 악보 24의 선율로 들려온다. 왕자는 새벽과 함께 승리는 내 손에라고 높은 비음으로 정열적으로 노래하고 관현악은 다시 악보 24. 악보 24의 사랑의 동기를 힘차게 연주한다. 곡조가 바뀌어 알레그로가 되자 어두운 숲속에서 핀폰판세 사람이 나타나 왕자에게 다가가 이름을 대라고 위협하고 바라는 것은 사랑이냐고 하며 발라의 미녀로 하여금 유혹하게 한다. 관현악에는 반음계로 상승하는 장식구가 반복되고 미녀들은 똑같은 화음을 뒤풀이하는 경쾌한 리듬에 따라 유혹하나 왕자는 돌아다 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하고 대신들은 진귀한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때 나오는 선율 악보 25. 악보 25는 중국의 민요이다. 미녀도 뇌물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그들은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들이 죽어야 하므로 빨리 도망가 달라고 열심히 부탁하고 피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왕자에게 공주의 잔인성을 이야기하여 위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왕자는 소망은 트란도트뿐이라고 아랑곳하지 않자 군중은 칼을 들이대고 이름을 대라고 위협한다. 중간에 묵직한 음악이 삽입되고 악보 25. 악보 25가 반복되는 이색적인 앙상블이다. 이때 무대 뒤에서 알았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고 부의병이 티무르와 류를 끌고 온다. 왕자는 두 사람을 열심히 감싸자 핀과 사람들은 공주님, 공주님 하고 외치며 정자 쪽으로 달려간다. 금관이 라르고 4분의 4박자로 느릿하게 공주의 테마를 연주하고 베일을 쓴 트란도트가 등장한다. 군중은 엎드리고 피인은 고문을 해서라도 이두 사람이 이름을 말하도록 하자고 제의한다. 관현악에서는 악보 2. 악보 2가 들리고 공주의 명령으로 티무르를 고문하려고 한다. 그러자 류가 공주 앞으로 달려가 나만이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비밀이라고 외치자 일동은 기뻐한다. 류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앞을 가로막은 왕자는 자유를 빼앗기고 그 앞에서 류는 심한 고문을 받아 팔이 비틀리자 비명을 지른다. 그래도 자백하지 않는 그녀의 고집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공주에게 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떳떳이 대답한다. 류는 렌토, 4분의 4박자로 마음에 간직한 이 사랑은 이 괴로움만큼 크지만 나는 침묵으로써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바친다.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귀중한 선물. 악보 26. 이라고 사랑이 담긴 눈동자로 왕자를 보고 청순한 마음을 아름답게 노래한다. 공주는 초조해지고 군중도 목을 쳐라 자백시켜라고 떠들어댄다. 관현악은 악보 3비. 악보 3비를 연주하고 사형 집행인이 나타난다. 류는 군중들 틈을 헤치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단념하고 공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비통한 마음을 아름답게 노래한다. 류의 아리아 얼음장 같은 공주님의 마음도 악보 27. 안단피노 모쏘 이플렛 단조 4분의 2박자와 4분의 4박자가 한 마디마다 교대된다. 얼음에 막힌 공주의 마음도 뜨거운 불꽃에 녹아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날이 밝기 전에 그의 승리를 빌고 또다시 그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죽어간다고 노래하고 갑자기 우이병의 단검을 빼앗아 자기 몸을 찌르고 황홀하게 왕자를 바라보고 그발 밑에 쓰러져 숨을 거둔다. 이 아리아는 이 오페라에서 특히 유명하며 푸치니다운 슬프고도 화려한 선율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이 가사는 작곡자가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 극적인 장면은 가장 인상적으로 청중에게 큰 감명을 준다. 관현악이 아리아의 선율을 정감 있게 되풀이하는 가운데 팀으로는 류의 시체를 붙들고 한탄하고 사람들도 감동하여 그 시체를 들어올린다. 팀으로는 깨어나지 못하는 영원의 나그네 길로라고 깊은 슬픔의 말을 남기고 걸어나간다. 사람들도 류의 명복을 빌면서 장례의 행렬을 따라간다. 무대에는 조상같이 우뚝 선 왕자와 투란도트가 남는다. 왕자와 공주의 이중창. 왕자가 안단테 소스테누토로 먼저 노래하기 시작한다. 죽음의 공주, 얼음의 공주, 악보 28. 지상 세계에 내려와 베일을 벗고 당신 때문에 흘린 이 순정한 피를 보십시오라고 공주에게 다가가 베일을 벗겨버린다. 트란도트는 왕자의 모래를 크게 꾸짖고 베일이 벗겨도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다. 악보 29.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악보 1. 악보 1의 공주의 동기의 변형이다. 왕자는 마음은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여기에 있다고 정열적으로 말하며 다가가 강하게 거절하는 공주에게 당신의 입맞춤이야말로
불멸의 것이라고 말하며 트란도트를 억지로 끌어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춘다. 긴 휴지 뒤에 공주는 무슨 짓이요? 파멸하고 애원하듯 속삭인다. 칼라프가 계속 열렬히 사랑을 호소하는 가운데 공주의 차가운 마음도 차차 녹아 눈물을 흘린다. 무대 뒤에서는 새벽을 기뻐하고 공주의 영광을 비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악보 5. 악보로 들려온다. 왕자는 태양과 더불어 태어난 사랑을 기뻐하고 영광은 끝났다고 한탄하는 공주에게 이제 시작이다. 공주의 영광은 최초 입맞춤과 처음으로 흘린 눈물로 기적처럼 빛난다고 노래한다. 트란도트는 지금까지의 비정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상냥한 모습으로 황홀하게 아리아 처음 흘린 눈물, 악보 30. 악보 30을 노래한다. 콘 안시아 마눈트로포 모쏘 4분의 2 박자의 서정적인 곡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숙명적인 힘의 괴로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제 당신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 사랑과 미움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마음속을 노래하고 승리를 얻은 이상은 비밀을 밝히지 말고 나가라고 외친다. 이 말을 가로막고 왕자는 이제 공주는 나의 것, 내 이름도 목숨도 공주에게 바친다. 나는 타타로의 왕자 칼라폴라하고 이름을 댄다. 이름을 알았다고 기뻐하는 공주, 모든 것을 공주에게 맡긴 왕자, 재판의 때를 알리는 트럼펫의 울림에 공주는 칼라프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광장으로 향한다.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팡파르 속에 무대는 바뀌어 최후의 장면으로 옮긴다. 제2장 왕궁 앞의 광장, 궁전의 하얀 대리석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다. 광장 안쪽에는 군중이 반원을 그리고 줄지어 서 있다. 라르기시모 4분의 4박자 팡파르에 이어 전합조로 연주되는 악보 16. 악보 16의 행진곡에 따라서 황제 아르툼이 고관을 거느리고 중앙의 높은 계단의 옥좌에 앉는다. 사람들이 황제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트란도트와 왕자가 등장, 계단을 올라간다. 나팔이 울리자 공주는 아바마마 젊은 이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단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왕자를 바라보고 상냥하게 그 이름은 사랑이라고 외친다. 칼라프는 계단을 단숨에 달려 올라 두 사람은 굳게 포옹한다. 군중은 꽃을 뿌리면서 악보 24. 악보 24의 칼라포의 사랑의 동기로 고 태양, 생명, 영원이라고 기쁨을 노래하고 왕자가 공주의 영광과 행복을 축하하고 그 대합창 속에 치유의 막이 내린다.
Oh,
trovare che sera parlavano con te. Smetteli! Conosco il segreto, torni a me da corti. Principessa, principessa!
desperero tutti. L'anima offesa, l'anima offesa, si vendicherò. Il mezzo sarà il mio cuore.
essa incomincia. Oh, tu Hey, me!